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자, 오늘은 호주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숫자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189, 190, 491. 와, 189 비자, 190 비자는 영주권인데 491 비자는 임시 비자예요. 500 비자는 학생 비자예요. 자, 이 숫자, 세 자리 숫자로 구성되는 호주 비자, 즉 서브클래스 시스템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해석 방법은 앞에 1로 시작하는 서브클래스의 경우에 대부분 영주권입니다. 왜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188 비자처럼 몇 가지 이렇게 특수하게 영주권으로 가기에 굉장히 쉽지만 그 비자 자체는 영주권이라고는 할수 없는 프로비저널 템포러리 비자. 즉, 일반 사람들은 가영주권이라고 부르는 이런 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런 1로 시작하는 영주 비자는 오프쇼 비자인데요. 특별히 이제 General Skilled Migration, 그 다음에 Employer Sponsored Migration에서 ENS라든지 이런 것들은 호주 안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온쇼 비자이지만 1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앞에 E가 붙은 E땡땡이라고 하는 비자는 100% 오프쇼에서 신청하는 Refugee 비자입니다. 즉, Humanitarian 비자로서 여러분들은 아마 보시기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이 붙은 비자는 지금 현재 300 비자와 309 비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300 비자는 Fiancé 비자라고 해서 호주 들어가서 내가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 9개월 안에 결혼하겠다라는 형태로 받는 비자고요. 309 비자는 309-100 이렇게 오프쇼에서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죠. 그래서 바깥에서 승인받고 오는 그런 배우자 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주권은 아닙니다. 임시 비자에 불과합니다. 앞에 4가 붙은 비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워크 퍼밋이 주어지는 임시 비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비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또는 워크 앤 홀리데이 메이커 비자, 417, 462 비자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408 코비드-19 비자, 408 비자 중에 릴리지어스 워커 비자라고 해서 종교 비자도 들어가 있고, 403 비자에 뭐 퍼시픽 레이버 스킴을 통해서 오시거나 시즌 워커 프로그램으로 왔는 이런 농장에서 일을 할수 있는 또는 고기 공장에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의 워킹 비자가 여기에도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이제 5로 시작하는 내용은 무조건 스튜던트 비자입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서클래스 590은 스튜던트 가디언 비자가 되겠죠. 6으로 시작하는 비자는 100% 비지터 비자입니다. 즉 임시 방문 비자이고 워크 퍼밋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비지터로 들어왔다가 이제 영주권이라든지 이런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때에 따라 워크 퍼밋이 자동으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그 비자를 대기하고 있으면서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7부터 있는 서브클래스는 정말 보기 힘들 텐데요. 특수 비자, 특수 임시 비자라고 보시면 되고 보더 비자라든지 트랜짓 비자라든지 아니면 뭐 쉐브라고 해서 세이프 헤이븐 뭐 비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고요. 8 붙어 있는 비자는 대부분이 영주권입니다. 영주권 아닌 비자를 굳이 꼽아보자면 820 비자, 870 비자 정도를 꼽을 수 있겠네요. 대부분 이제 온쇼에서 신청하는 영주권인데 물론 이제 820, 870은 온쇼에서 신청을 온쇼, 오프쇼를 떠나서 일단 영주권은 아니지만 858 글로벌 탤런트 비자 자체는 오프쇼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8이 붙은 영주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가 붙어 있는 비자는 뭐 특수하게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메리타임 크루 비자, 그다음에 디플로매틱 비자라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비자라고 할수 있죠. 그다음 자, 0이 붙어 있는 것도 있죠. 0이 붙어 있는 비자는 무조건 브리칭 비자입니다. 브리칭 비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카테고리 자체로 보자면 브리칭 비자 A, B, C, D, E, F, R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클래스로 들어가면 조금 더 쪼개집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브리칭 비자 AB에 관심이 많을 테고, 특수하게 브리칭 비자 C나 브리칭 비자 E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끝 같죠, 그죠? 그런데 호주 비자 중에서 서브클래스 넘버가 배정이 되지 않는 특수 비자도 있습니다. 즉, 서브클래스가
부여되지 않는 비자, 이 대표적으로 스페셜 퍼포스 비자, 뭐 예를 들어 뭐 로열 패밀리라든지 뭐 이런 로열 패밀리라든지 이런 경우에 뭐 스페셜 퍼포스 비자가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형사 범죄라든지 이런 데 관련돼서 증인 또는 피의자 형태로 호주에 체류를 해야 될 경우에 크리미널 저스티스 스테이 비자 또는 크리미널 저스티스 어라이벌 비자, 이렇게 엔트리 비자, 이런 특수 비자가 서브클래스 없이 주어지는 경우들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짧게 해봤는데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서브클래스 넘버 세 자리, 숫자 세 자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시다. 1과 8이 붙은 건 대체로 좋은 비자, 4가 붙은 건 임시 비자인데 월퍼밋이 있고, 6이 붙었으면 방문자 비자, 5가 붙었으면 무조건 학생 비자, 2 별로 볼일 없고요. 3 임시 비자인데 파트너 관련돼서 결혼을 하겠다 또는 파트너 비자를 신청했을 때 받는 비자 정도다. 7도 볼 일이 거의 없다. 9는 더더욱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할게요. 들어가세요.